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부터는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사용했던 사이트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에픽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에픽 사이트는 온라인 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책을 사야 되는 필요는 없고 책을 빌린다는 개념으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무료로 이용하실 수가 있고 사용하시기가 되게 간편하니까요.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보시면은 여기 구글에다가 에픽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이런 페이지가 확인이 되는데요. 구글 계정을 사용하셔도 되고 에픽 본인 계정을 만드셔도 됩니다. 그래서 앱 계정을 만들었다는 가정하에 보여드리면은 여기에 이렇게 서치 버튼을 누르면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한번 클릭을 해볼까요? 그럼 여기 보면은 탭 버튼에 에이지도 나오고 나이도 나오고 리딩 레벨도 나오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A부터 시작해서 G까지 있는데 A가 가장 쉬운 레벨이고 레벨이 점점 업그레이드 될수록 알파벳이 점점 뒤로 갑니다. 그래서 A가 가장 쉬운 레벨이고 A를 한번 클릭해 볼까요? A에서 D 나오고 뭐 non-fiction, fiction도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이제 이게 선택이 돼서 고려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선택을 해볼게요. 후드, 아울이라는 아울에 대한 부엉이, 올빼미 뭐 이런 세야 되는 내용이네요. 그래서 이제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만든 책이랍니다.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고 발음도 들을 수가 있어서 되게 저희 학교에서 스몰 그룹 때 많이 사용하는 사이트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넘기면은 이렇게 여기 버튼을 넘기면 앞으로 가고 뒤를 누르면 뒤로 가는데요. 오디오 버튼도 누르시면은 소리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soup from the tree, what do you see? food snatch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글자를 뭐 크게 크게 할까 만약 글씨 히어를 모르겠다면 누르면은 뜻이랑 함께 소리가 어떻게 발음이 되는지 정확하게 나와 되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책을 보관하고 싶다 그러면은 저절로 보관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 사이트에 갔을 때 이렇게 이 책을 직접 검색하지 않아도 내 파일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유용하게 자주자주 복습할 겸 재미나게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아이가 영어를 아직 능숙하게 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A 뭐 잘한다 그러면은 뭐 D, E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테마별도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뭐 Chinese New Year 이제 클릭을 하면은 뭐 Chinese New Year 이러면 이런 식으로 또 책이 나오죠. 그럼 책을 또 클릭해서 볼 수가 있고 assigned라고 누르시면은 이거를 구글 클래스룸에다가 누르시면 미국 학교에서는 구글 클래스룸을 자주 사용하니까 그 교사가 사용하는 구글 클래스룸에 자기 자동으로 장바구니에 담기는 것처럼 이동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따로 학생들을 추가하고 싶다 그럼 add student 버튼을 누른 다음에 학년을 누르고 아이의 last name부터 첫 번째 name 해서 continue 해서 학생을 직접 지정해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직접 책을 무료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사이트를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릴게요. 왜냐하면은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고 책도 다양하게 있고 사진도 크게 크게 볼수 있고 오디오 버튼도 있어서 영어를 잘 하시지 못하셔도 오디오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 단어 그러면 Chinese 이렇게 나오니까 잘 사용하실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계정을 한 번쯤 에픽에서 만들어두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구글 계정을 이용하셔도 되고요.